안녕하세요. 코카서스 조지아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지아의 서해, 즉 흑해 쪽에 있는 우레끼라는 해변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레끼는 티빌리시에서 약 4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레끼 바다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백사장이 아니라 검정색 모래로 되어 있는 흑사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약한 8년 전경에 선생님들께서 투어를 오셔서 5명의 선생님과 함께 투어를 단독 투어 진행 시 찍었던 사진인데요. 처음에는 무슨 우리 나이에 바닷가를 들어가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바닷가에서 노시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하셨는지 비가 오는데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결혼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30년 이상을 바닷가를 가본 기억이 없고 바닷가를 가도 물에 들어갔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고 너무 좋은 추억이 됐었다고 얘기를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저에게 그 사진첩을 만들어 주셨었는데 그 사진첩들을 보면서 저도 늘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지금 사진들 한 8년 전에 저희 딸들이랑 함께 우레키 해변에 가서 놀았던 그런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일반적인 놀이 시설도 조그만 것들이지만 다 준비되어 있고 뭐 말도 탈수 있고 다양한 시설들이 우레끼에 있습니다. 우레끼는 마그네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마그네틱. 이 지금 검정색 저 흑사장이 자성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라든지 가전제품을 모래에 묻어두게 되면 고장 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또는 뭐 스페인, 또 카자흐스탄 이런 구소련권과 유럽에서 소아마비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직접 모래에서 찜질하며 이 치료를 합니다. 조지아는 자연 치료를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바스투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소나무가 엄청나게 울창하게 나와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이 그 숲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으로 치료를 합니다. 또 바쿠리안이라고 보르조미 위에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조지아는 사실 아이들도 아토피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이제 뭐 피부가 좀안 좋은 사람들이 또 역시 이 산책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그런 곳이 있고요. 또 치칼트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 구소련 당시에 가장 악질적이고 악명 높았던 스탈린의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또 역시 이 통증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가 자연 치료 요법이 있습니다. 방금 차가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런 데서 차를 가지고 러시아에서 역시 직접 여행을 많이들 옵니다. 그래서 여기 우레끼 해변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호텔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시설들이 조금 노후되어 있는데 그래도 장기로 이 숙소를 빌려서 여기에서 먹고 자면서 많이들 치료하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이 운동선수들이 다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타박상이라든지 뭐 관절이 안 좋을 때 많이들 치료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지금 저희가 2013년에 EBS 세계 테마 기행에서 찍었던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2013년 세계 테마 기행하고 2019년에 방송됐던 촬영은 2018년에 촬영했는데 2019년에 걸어서 세계 속에서도 우레끼가 소개됐었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여기가 이제 호텔입니다. 여기는 이다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면 처방을 어떻게 했냐면 류마티스라든지 관절염 있는 분들은 뭐 하루에 오랫동안 저 모래 사장 찜질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한 15분. 그리고 그 다음날 뭐한 20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늘려가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흑해는 진짜 검정색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실질적으로 폭풍 즉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때는 정말 물이 시커멓게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먹물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흑해는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리스에서도 그렇고, 터키에서도 봤을 때, 너무, 그쪽 먼 지역에 이 풍랑이 일게 되면 두려운 마음에서 더 흑해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다양한 흑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정설로 되어 있는 얘기는, 16세기경, 즉, 오스만 터키가, 북쪽을 블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블랙.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흑해를 카라데이즈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검정 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터키 투르크족들도 역시 우리나라의 오방색 뭐 이런 거 얘기하듯이 방향을 색깔로 표시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서해를 황해라고 얘기하고 또 터키 사람들은 서해를 백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북쪽을 검정 바다, 그래서 흑해가 됐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조지아에는 이제 서쪽에 네 개의 해변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우레키, 그리고 그 위쪽에 북쪽으로 가는 아나클리아라는 또 해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레키 바로 밑이 포블레티, 그리고 이제 유명한 휴양 도시인 바투미, 이렇게 네 곳이 있고요. 포블레티아 바투미는 다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자갈. 그리고 우레키하고 아나클리아만 모래가 좀 흑사장 형태로 띄고 있고, 특히 우레키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아주 좋은 해변이 있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